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케이블카는 철학동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광명성까지 약 1200m 이어 최대 주속 6분까지 운행 가능합니다. 이곳 설악산은 봉우리마다 바위가 줄지어 있고 그 빛깔이 불처럼 하얗다고 하여 설악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뒤로 북쪽을 향해 보이는 바위는 해발 873m, 둘레가 4km가 넘는 거대한 바위로 울산 바위라고 부르며 설악동을 출발하여 약 2시간이면 바위 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울산 바위를 오르는 길목에는 한 사람이 힘들어도 흔들린다는 흔들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직접 걸어 올라가시면 볼 수 있지만 케이블카 내에서는 흔들바위가 보이지 않습니다. 창밖을 보시면 또 한 대의 케이블카가 지나가겠습니다. 내려가는 케이블카는 보시기에 대단히 빠른 것 같지만 두 대의 케이블카는 똑같은 속도로 운행이 되며 이곳에서 항상 교차되고 있습니다. 종착지인 광명성은 해발 700m이며 우려적 골고루 내려가는 광명성이기에 권씨와 충씨 두 장군이 이곳에서 성을 쌓았다 하여 광금성이라고 부르며 그 당시 유물인 성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왼쪽 정면에 우뚝 솟은 바위는 마치 대나무 숲처럼 생겼다고 하여 죽순봉이라 부르며 이어서 끝까지 펼쳐진 바위는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하여 병풍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. 와, 뜨겁네, 뜨거워. 안 뜨겠어요? 오르나? 목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여. 그러니까. 설악산은 주변의 대천봉을 지나고 남쪽으로 양양 저기 신흥사 장엄함과 신비함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산맥에서 볼 수 있는 베네다이스를 비롯해 천여 종의 희귀식물과 천연을 비롯한 백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케이블카는 설악산을 찾아주신 승객 여러분, 짧은 시간 동안 설악산을 볼 수 있도록 추천을 하셨습니다. 대박이다. 관광 일정이 끝날 때까지 즐거운 여행을 되시길 바라며 저희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,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흔들바위 간다네. 흔들바위 갔다 올 거라. 10배 올라오고. 안 보여요. 저 고양이 얘기네요.